대본을 보면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공연에서 또 대본을 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끝없는 대본 외우기네요. 그래서 안 외웠어요.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리틀 잭에서 잭 피셔 역을 맡았던 황민수입니다.
저는 리틀잭에서 줄리 해리슨 역할을 맡았던 이한별입니다. 네, 이번 연도가 2021년이죠. 1956년이 아니라 2021년 리틀잭, 뮤지컬 리틀잭의 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총 막공을 맞게 됐어요. 공연 재밌게 보셨다고 속마음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뜨겁게 객석을 채워주시고, 그냥 채우기만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소리를 지르지 못했지만 그 당신들의 눈빛 충분히 많은 응원이 됐어요. 감사해요 자기들. 아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도 아니고요. 아무튼 뜨거운 박수로 저희 리틀잭 밴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를 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요. 그치만 저희가 함께 했던 우리가 6월달부터 정말 긴 시간을,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연습하면서 있었던 분들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장민 배우님, 지철 배우님, 랑현 배우님, 서윤 배우님과 그리고 어제 이 앞에 분들은 조금 일찍 끝나셨고, 어제 막공을 다 마친 우리 규원 배우님, 준영 배우님, 진솔 배우님, 혜수 배우님과 그리고 우리 빠질 수가 없죠. 밴드분들. 이름만 봐도 웃긴 우리 밴드분들. 배상훈. 닉이죠. 웃겨. 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울려도 돼. 닉, 배상훈, 빌리, 문종혁, 존, 김강일. 밴 최명호 아빠고 밴드 멤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대표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 또 총 막공이다 보니까 또 저희 마지막 공연을 한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아 일단 괜찮으세요? 일단 우선 누구 먼저 할까? 우리 지금 현재 밴드에서 우리 클럽 마틴 사장님을 맡았던 그쪽으로 가야겠다. 우리 종원이, 종원 밴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에 들어오기 전에 저 문 밖에 서 있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첫금 올릴 때처럼 떨렸어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잘 마친 것 같고요. 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생각이 안 나네. 괜찮아. 시간 많아. 웃는 거 아니죠? 일부러 선글라스 낀 거 아니에요? 안 울어요. 안 울 거예요. 웃으면서 갈 거예요. 참 3개월이 저한테는 되게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빴는데 그 와중에 이제 리틀잭이라는 좋은 무대를 다시 한번 만나면서 진짜 웃으면서 시간이 그냥 포로 가버린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리틀잭이라는 작품을 제가 특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연주자로서 배우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리틀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관객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많이 받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 감사하고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 울어요. 안 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고.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제가 안 운다고. 아, 알았어. 제가 이제 저는 20대 초반 때 저는 이제 콘서트 스텝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무대 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분들, 홀에 계시는 분들까지, 사실 무대에 있는 저희는 박수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이분들을 위해서 한 5초간만 박수 한번 쳐주시면.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뒤에서 봐도 너무 잘 아는데 정말 이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세요. 이분들이 뛰어다니지 않으면 저희는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공연을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 주신 노무 감독님이랑 고생한 영우 조감독님 그 다음에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밴드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다음 시즌에 꼭 다시 마스크 벗고 꼭 다시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종원밴이었어요. 이번엔 또 우리 섹시 댄서 골반해지 저보다 조금 더 잘 추는 섹시 댄서 치어 리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자회견장도 타서 말하지 부탁드렸는데요. 왜 그러셨나요? 힘내세요. 저는 여름도 되게 좋아하고 물놀이도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다 물놀이 같은 걸 즐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 여름은 이틀째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수영춤을 이렇게 했는데 수영은 전혀 못하고요.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황 배우랑 이틀째 2년 동기인데 올해 보면 볼수록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황 배우가 되게 밴드를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뭐든 다 해봐라라는 식으로 좀 잘 받아주고 믿어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웬만한 일로 당황하지도 않고 다 잘 받아주고 그래서 좀 재밌게 했습니다. 뭐 혼자서 분량이 되게 많고 뭐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인데 분량이 많고 처음에 밴드랑 뭐 티키타카도 하고 줄리랑 연애도 했다가 골반도 흔들었다가 갑자기 슬픈 연기하고 컨셉 볼 때 갑자기 다시 또 신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뮤지컬을 잘 모르고 연기를 잘 모르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밴드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오버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래도 저희가 다 극을 위해서 노력한 거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귀염둥이 막내 피아노 주원 역할을 맡았던 우리 음악 조감독님 영우 주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도 이제 재작년에 이어서 뭔가 이번 리틀잭이 두 번째로 공연을 하는 건데 뭔가 수박을 처음 말해본 것 같아서 떨리네요. 분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뭔가 재작년에는 연주로만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이제 뮤지컬이랑 이제 연주를 처음 해본 작품이어서 더 뭔가 뜻깊고 뭔가 소중한 작품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음악 조감독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여러 배우 형 누나들이랑 같이 합도 맞춰보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도 지금 무대 뒤에서 정말 앞뒤에서 정말 고생해주신 저희 스태프분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밴드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었고 할 때마다 정말 재밌는 연주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좀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음악 조언도를 이제 같이 할 때 뭔가 이제
민수 형이나 다른 이제 배우 잭을 맡은 형들은 다들 이제 첫 번째 공연이 아니라 다시 합류하신 분들이었는데 준영이 형하고 이제 한별 누나 그다음에 진솔 누나 이렇게 세 분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특히 준영이 형 기타도 많이 소화할 것도 너무 많고 이런 것도 너무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진솔 누나도 이제 피아노를 거의 처음 치시는 건데 이제 많이 소화하시느라 고생 많았다고 이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다음 시즌에는 좀 마스크 벗고 재미나게 더 놀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음악 감독님 루브 감독님 메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틀제에게 빌리 역과 음악 감독을 맡은 노두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조금 많은 의미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다미로 감독님의 뒤를 이어서 음악 감독을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부담도 좀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맡았던 이번 시즌이 또 시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렇게 막 좋다고는 사실 판단이 되진 않아서 저희들 초반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희 작품 자체가 사실은 제가 초연 때부터 계속 편곡자로 그리고 또 음악 조감독으로 참여를 해서 계속 초연 때부터 만들어 왔는데 이 작품 자체는 사실 관객분들이 같이 즐겨주실 때 이제 앞에 그 극 자체에서도 그 첫사랑에 대한 아주 그 추억이나 그런 것들을 상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또 커튼콜에서 즐기시고서 그때 저희가 받는 에너지도 그렇고 관객분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이번 시즌이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걸 최대한 그래도 즐기실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조금 약간 걱정이 많았지만 밴드가 조금 많이 오바를 하는 거를 많이 좀 오케이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였으면 오히려 그게 조금 방해가 될까봐 밴드들 좀 많이 절중을 좀 시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약간 거의 고삐 풀린 나가지처럼 다들 네, 열심히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계속 고민을 공연 중간에도 했지만 너무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더 밴드들도 더 이렇게 재밌게 공연을 이어가고 이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마지막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한 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은 다 말씀들을 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끝까지 공연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발걸음 해주신 관객분들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또 언제가 일단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잘 준비하고 마스크 벗고서 저희 또 저번 공연처럼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즐기실 수 있는 그 공연 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틀잭 밴드 멤버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던 거 모두들 아시죠? MC 말투 아니에요, MC.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희 6인극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진짜 6인극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날 너무나도 달랐던 오늘마저도 달랐던 그런 즉흥적인 그런 당황스럽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짜릿한 그런 순간을 주신 밴드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솔로 하실 때 진짜 멋있어요. 이따가 그런 멋진 점이. 근데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연주와 연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자, 저희도 그럼 한번 소감을 한 마디씩. 하세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줄리 역할을 맡았던 이한별 배우님. 아, 네. 제가 머리가 하얘졌는데요. 진짜
일단 앞에 분들이 너무 좋게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배우분들, 연주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스태프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뒤에서 저희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힘들까, 뭐 할까 다 이렇게 냇가에 풀어놓은 아이 마냥 항상 지켜봐주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조명 감독님, 음향 감독님, 무대 감독님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는 선양 조명 아니 선희 등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출님 또 너무 항상 저희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돌방사항이 너무 많아서 연출님 조연출님 얼굴 볼 때가 조금 죄송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좀 재밌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조금은 마음을 녹화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연출님, 조연출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 그리고 작곡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루브 음악감독님 조감독님 항상 감사했습니다. 음이 떨어진다고 항상 제가 루브 감독님한테 음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봤더니 집중을 해 이랬어요. 집중을 해 이랬더라고요. 아 명쾌한 대답이다. 정말 많은 기억들이 있었고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배우분들 우리 언니들 일단 우리 서윤 언니, 라연 언니, 진솔 언니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나이가 그리고 누구야 태수 혜수는 저보다 동생인데 좀 언니 같았던 그런 면이 있어요. 많이 보진 못했지만 분위기도 좀 있고 그래서 항상 저희 줄리들 진짜 너무 힘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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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저로 줄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도 그리고 또 에너지를 너무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항상 에너지를 함께 하고 싶었던 언니들 그리고 혜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따로 떨어져서 했었어요. 줄리들이 그래도 그럴 때마다 잠깐 잠깐 만나는 거지만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우리 그리고 또 잭들 오늘은 민수 배우님과 함께 마지막을 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고 안 계셔 지금 정민 오빠, 지철 오빠, 규원 오빠, 준영 오빠 너무 합 맞추면서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2021년 올 여름 너무 뜨겁고 정말 더웠잖아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찾아와 주셨던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단계가 막 이렇게 안 좋아질 때마다 이제 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막 와주신 그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와주신 우리 관객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잭 피셔 역할을 맡았던 황민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재작년에 처음 하고 나서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번 시즌을 끝낼 때 이 리틀직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오기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정신 차려보니까 언제 또 다가와서 벌써 이렇게 총 막공을 하게 됐네요. 뭐 어제 엊그저께 부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총첩공과 총막공을 한 명이 배우가 한 건 네가 처음이야. 어우 그리고 뭐 이렇게 어우 우리 민수 배우님 이라고 웃으라고 웃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저를 띄워주셨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이 안 그래도 여기 공간이 클럽 마틴이잖아요. 개업을 제가 했다가
제가 문을 닫는, 문을 열고 닫고 제가 다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냥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늘 어딜 가나 말씀드리지만 아무 보잘것 없는 대학생이었던 저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HG컬처 후원자 대표님과 부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진심이에요. 물론 미울 때도 있죠.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어요. 그쵸 부대표님? 아유 죄송합니다. 물론 미울 때도 있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스태프분들 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특히 감사한 거는 저는 밴드분들이에요. 제가 이 아무것도 없던 제가 혼자 리틀잭을 하면서 아 이번 시즌에는 꼭 이걸 각인시켜야겠어. 관객분들한테 이 리틀잭은 2인극이 아니라 6인극이야 라고 뭔가 각인시켜야겠어 라는 혼자만의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걸 가능케 해준 모든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종혁이 형, 그 상훈이 형, 강일이, 명호 형 모두 저를 너무너무 띄워줬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항상 뭐 이렇게 당연히 지치죠. 당연히 힘들고 공연 끝날 때 이 관객분들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저 너무 재밌게 하고 싶은데 당연히 저도 사람인 이상 울다가 바로 웃을 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 이번 시즌의 목표는 6인극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 재작년에 막 함께 뛰놀고 했던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여러분들 목까지 안내멘트에서도 하듯이 여러분들 목까지 제가 100배, 1000배 더 재밌게 해야겠다가 목표였어요. 여러분들 목소리 하나도 내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아 오늘 너무 즐거웠다 아 너무 즐거웠어 너무 만족해 라는 마음을 갖고 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이번 시즌 가장 큰 또 목표였는데 잘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런타임이 왜 이렇게 기냐 커튼콜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라고 다들 힘드셨을 텐데 뭐 밴드분들도 그렇고 줄리도 그렇고 음향감독님, 조명감독님, 무대감독님 다 너무 아 황민수네 오늘 아유 황민수 오늘 늦게 끝나겠네 아 오늘 저녁에서 취소 뭔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가 의기소침해서 음향감독님한테 나 오늘 좀 너무 과해? 그러면 아니야 오빠 하고 싶은 건 다 해 라고 늘 이렇게 응원해주는 이 스태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무대에서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극은 극대로 너무 이야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이렇게 너무 따뜻한 구수한 극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어려운 노래 써준 담경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믿어주시는 제 연출님 그리고 뒤에서 잔소리 많이 하는 제 친구 조연출 김도율 너무 고맙고 이 여름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리틀잭에 돌아올 땐 꼭 여러분들 마스크 뭐 쓰는 건 자유니까 마스크 쓰더라도 꼭 다 같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황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희 뮤지컬 리틀잭 5주년을 맞이해서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 리틀잭을 세상에 만들어주신 옥경선 작가님 그리고 예쁜 곡을 써준 다미로 작곡가님 김운환 루브 음악감독님 그리고 황두수 연출님 한승은 대표님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김대한 무대 디자이너님, 도현 의상 디자이너님, 인원님, 김숙희 분장 디자이너님, 김주한 음향 감독님,
김연수 조명 감독님, 서정민 기술 감독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 오승현 무대 감독님, 이하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HJ 컬처 직원분들, 모든 스태프분들과 풀굿 제작소 이상수 대표님, 매그 프로덕션 김준범 대표님, 문화음향 이상민 이사님, 그리고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김만식 극장장님, 이하 모든 극장 관계자분들과 HJ컬처분들, 제가 얘기했죠? 직원분들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무대가 올라갔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리틀잭의 5주년을 맞이할 수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 그냥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에 더 이상 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뒤에 감사함을 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좋은 모습으로, 뜨거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못 자르고 우리 HJ 컬처, 휴먼 엔조이 컬처, 우리만의 전통, 왜 팔은 안으로 구부니까 저 HJ거든요. 우리 전통 최다 관람객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와. 이분에게 어떤 선물이 갈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최다 관람자, 저희 리틀잭이 이번 시즌이 총 110회였습니다 근데 이번 최다 관람자 관람객분은 무려 90번 이상을, 와우, 이분에게 따로 만나서 제가 골반춤을 좀 쳐드려야겠어요. 그럼 싫어하시겠죠? 90번 이상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분이세요. 와. 정말 특별한 분이시고, 그러면은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2021 뮤지컬 리틀잭 최다 관람객은 HJ 컬처 멤버십 번호 A, 9, V, 8, N, 4. 와우! 축하드려요!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좋아요! 90번! 우! 와우! 자, 와, 멋진, 오, 정말. 이분이에요. 이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축하드려요! 점점 나 같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은 퇴장하실 때 MD 부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구경해야겠다. 이제 마지막 인사. 페이지 5번, 5페이지.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가온 것 같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 잊지 않고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오겠다는 거죠. 믿어주세요. 자, 다시 돌아올 때는 꼭, 이것도 했단 말이에요. 꼭 코자식이 없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자, 아시죠? 재작년에 노래도 시키고 하니까 노래 연습 많이 해오세요. 다음에 할 때는 노래도 함께 부르는 그런 순간들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리틀잭이 노래하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박수 아시죠? 리틀잭이 노래하네, 그쵸?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셔야 되는데 되시는 분들 오케이, 하트를 그려주세요. 리틀잭이 노래하네 쿵짝짝쿵짝 하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한번 준비 해주세요. 아, 제가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딱 그랬어요. 이런 영광을 저에게. 이런 영광을 저에게. 자, 우리 조교, 제 조교를 잘 보시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쵸? 자, 둘, 셋, 넷. 리틀잭이 노래하네. 어렵지? 리틀잭이 노래하네. 하트 안 했잖아. 틀렸네. 셋, 둘, 셋, 넷. 리틀잭이 노래하네. 리틀잭이 노래하네. 리틀잭이 노래하네. 리틀잭이 노래하네. 앞줄 분들이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마음 잊지 말라고. 어, 이제 자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자, 저 잘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자, 여러분들 찍을 거 많이 찍으셨죠?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팔 아파요. 나가실 때 팔 아파요. 메모리 카드 없잖아요. 다른 배우 많이 찍어야죠. 다른 극 가서. 아끼시고 용량 아끼세요. 배터리 아끼시고 오늘 저녁에 공연 뭐 보시러 가시면 이거 용량 아끼세요. 저희 그만 찍어도 돼요. 우리 마지막인데 놀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 먼저 줄리가 무대를 스페셜하게 꾸며줄 거예요. 줄리, 렛츠고. 그 밝은 분위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곡까지만 찍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노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나요? 날씨가 참 좋지요. 집에서 혼자 그냥 있기에 날씨가 너무나 아깝죠. 이 좋은 계절이 언제쯤 끝날지 몰라. 기찻길 이름 없는 술집 시원한 맥주 한잔 어때요? 솔직히 말할게 지금 나와요. 앞에 말 모두 전부 헛소리죠. 보고 싶었나봐 듣고 싶었나봐 버튼 수작처럼 느껴질까봐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반했어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촌스러운 내가 바보 같은 내가 용기 내줘 말 걸었어요. 지금 나올래요. Yeah.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그대여 싫다고 하신다면 조용히 웃어낼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쉽게 끝나지 않을 이야기.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나의 이야기. 세상 앞에 그대만을 바라보며
지금 카메라 내려줘요. 앞에 말 모두 전부 진심이죠. 보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그만큼 많이 만져봤죠. 이런 말 이르지만 내가 반했어요.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촌스러운 내가, 바보 같은 내가 용기내 정말 걸었어요. 지금 나올래요. 나와 놀아요.
저희 음악을 잘 보았어요. 알겠어. 다시는 바꾸면 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제이씨 니 제이씨 첫 사람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크론의 주인! 생각하고 있었구나. 난 너가 좋은 아이인 줄 알아. 왜? 아. 다 그렇게 생각해. 아. 네. 저는 곧 약 3시간 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저의 이야기를 했던 잭 피셔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뛰어보겠습니다. Go!